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 스탁 시즌 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오늘도 양지수가 빨간불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순조롭게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한 주를 마무리 짓는 오늘도 시황과 업종 그리고 종목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들 저희 닥터 스탁이 명쾌한 해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매일 오후 4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러 오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노란톡에서 알짜 주식 정보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대명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시황부터 종목 분석, 투자에 대한 강의까지 실시간으로 다양한 도움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 방법, QR코드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김대명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김대명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닥터스탁 시즌2 오늘의 주식 닥터죠. 실전 투자의 비법을 전수해 주실 하트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스캘핑부터 스윙, 중장기까지 실전 투자의 비법을 모두 전수해 주실 김대명 주식닥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오늘 일장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도 좋고 우리 시장도 좋았습니다. 뉴욕 증시는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다시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고용 회복에 대한 기대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다시 한번 최고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국내 증시에서도 이러한 훈풍이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현 선물 매수 속에 양 지수 동반 상승 마감했는데 일단 먼저 코스피 지수는 3200선을 회복했습니다. 0.8% 가까운 상승폭으로 3,201포인트 오늘 종가를 기록했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다시 1,156원대로 내려온 가운데 외국인이 오늘 5천억 원 이상 강하게 매수해주면서 지수를 끌어가는 모습이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매수세를 보이다가 장 후반 들어서 매도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오늘까지 10거래의 연속 상승세를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0.64% 오른 1,053포인트 종가를 기록했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수를 이끌었고 코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흐름 보시면 자동차 관련 이슈들이 시장을 움직였습니다. 먼저 LG전자와 애플의 애플카 협력 이슈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LG전자가 오늘 10%대 급등세로 마감을 했고요.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자율주행 AI 관련주들도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기차와 2차전지 쪽도 좋았는데요. 어제 현대차 제네시스가 전동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상승 동력이 됐고요. 코로나 백신, mRNA 관련주들도 시세를 보인 가운데 오늘은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임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뉴딜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장중에 11%대 급등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좋았습니다. 일부 섹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상승부를 켜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오늘 시장 관전평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오늘 시장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용기 있는 자들에 대한 어떤 보상이 아닐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대다수의 종목들이나 섹터들을 보시면은 가는 종목만 계속해서 지금 가고 있는 장세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종목들이 보이죠. 특히나 대표적인 종목들을 본다라면은 아까 전에 저희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SK바이오사이언스나 아니면 나노CMS나 이런 이제 라파스 같은 종목 또는 이제 굉장히 좀 가파른 종목들이 상승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속성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지금 시장 속에서 어떻게 본다라면은 용기 있는 그죠? 네, 계속해서 가고 있는 종목 그런 종목들에서 시세 분출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마디로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네, 수익을 볼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장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뜻 그런 고점 구간에서 매매를 하기란 선뜻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런 구간에서 그런 이제 매매를 하신 그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 네,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흐름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제가 이전에 2주 전이었나요? 그때 한번 이제 시장이 한번 이제 그런 이제 테이퍼링이 다시 이제 가시화되면서 시장이 한번 무너졌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때 그 시점에서 제가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대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고, 그런 너무 과도한 낙폭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반등 흐름이 네, 나왔어요. 반등 흐름이 나오긴 나왔는데, 이 시점에서부터 본다라면은 사실 코스닥과 코스피의 괴리가 너무 큽니다.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중에 어떤 그런 이제 상승세 자체가 굉장히 좀 둔화되는 반면 코스닥은 굉장히 좀 가파른 상승세죠. 네. 여기에서 이런 흐름들을 본다라면은 결국에는 또 키 맞추기 흐름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키 맞추기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또 다시 이제 코스닥은 지금 차트상으로 한번 본다라면요. 지금 이 구간상 예, 이 전고점 구간 때까지 거의 다 올라온 상태예요. 네, 여기에서 이제 한번 다시 좀 쉬어갈 수 있는 조정을 거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간대에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이 만약에 조정이 받으면은 여기에 따라서 또 코스피가 또 다시 그런 이제 키 맞추기 흐름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 전고점 구간 때까지 다시 한번 네, 상승세를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더 길게 본다면 네, 조금 더 단기적인 흐름을 떠나서 조금 더 길게 본다라면은 너무 가파른 상승세에서 그죠? 기술적 반등이 나와도 어떻게 본다라면은 조금은 이제 파동을 만들어가면서 이제 올라갈 수도 있는 네,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상 그렇지만 여기에 따른 어떤 이런 가파른 그림은 사실상 여기서 조정을 좀 다시 한번 또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다시 한번 또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네, 그런 구간대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본다라면은 긴 박스권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점에서 뭐 지수가 다시 반등이 나오고 네,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를 시키는 것보다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본다라면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또는 이제 수익권에 있으신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 현금화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비중을 조절을 해줘야 되는 단계다.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이런 시점이죠. 크게 밀리는 구간. 그러니까 지수가 크게 밀리면서 시장이 밀리면서 종목들이 대다수의 하락세를 타고 있는 그런 구간대에서 대부분 다 비중 축소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크게 잘못될까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은 이런 거죠. 네. 올라갈 때, 그죠?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고 팔고를 할 때 본다라면은 사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분들이 지수가 올라갈 때, 그죠? 어떻게 되죠? 비중을 늘리죠. 비중을 늘리게도 종목들로 포트도 늘리게 됩니다. 네. 오히려 지수가 올라갈 때 여러분들은 비중을 조금씩 네, 줄여나가는 쪽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저항을 한번 받을 수도 있는 네, 그런 그림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양지수가 지난주부터 반등을 해주고 있긴 한데 일단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다시 키 맞추기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코스피가 조금 더 오르고 코스닥이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설명을 들어봤고요. 또 그 과정에서 충분히 등락과 저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에 대비해서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좀 현금을 확보해 나가면서 비중을 줄여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단기적인 대응 전략 조언을 드려봤으니까요. 시장 전망과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노란토 공략주 수익률 리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이 또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이번 주죠. 네, 이번 주에 이제 저희 방에 계시는 분들에게 네. 이제 괜찮은 수익을 좀 많이 내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 몇몇 종목들에 대해서 수익을 좀 내드렸었는데 일단은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 본다면은 뭐 디스플레이텍이 있겠죠. 네,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제가 전주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매집에 대한 강의를 했었어요. 네. 매집에 대한 강의를 했었고 지금 이와 관련된 네, 이 수익률에 대한 이런 부분을 이제 얘기를 짚고 넘어가서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할 때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네, 또 다시 여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일단은 이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 전기차 관련 주죠. 네, 전기차 관련 주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좀 핫한 섹터들이죠. 네, 그런 핫한 섹터들 뭐 바이오나 아니면 전기차 이쪽 시장에서 한번 이제 이슈가 부각이 되는 그런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테마의 순환매가 돕니다. 그러니까 연속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이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에는 매집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상태야. 매집도 굉장히 잘 되어 있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이런 시점에서 한번 눌리고 나서 시장 밀릴 때쯤 한번 눌리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 이런 그림 속에서 다시 한번 이런 거래량이죠. 네, 굉장히 큰 거래량. 그러니까 매집이 잘 되는 네, 그런 이제 어떤 주체들이 굉장히 강한 매수세를 네, 보여줬었던 그런 그림 속에서 다시 한번 또 네, 이슈와 같이 시세 분출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날 여기였죠. 8월 31일 화요일이었습니다. 네, 화요일 날 네, 여기에서 좀 단기적으로 적었던 경우에는 매매 성향이 좀 단기 지금 시장에 따라서 뭐 물론 이제 그때 따라서 이제 뭐 전략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날이었죠. 네, 여기 이날 이 시점에서 제가 여기 이 구간대 네, 하단 구간이죠. 여기에서 자 시세 분출 나오는 구간대에서 한번 네, 다시 눌리는 구간대에서 매수세를 여러분들에게 저희 방에 계시는 분들에게 신호를 드렸었고 그 뒤로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큰 수익을 안겨드렸던 네,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다음 종목 한번 볼까요? 자 네. 부국철강이에요. 네, 부국철강. 자, 부국철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전일이었죠. 네, 오늘은 좀 소폭 조정을 받았었지만, 네, 전일 굉장히 또 강한 시세 분출이 나왔었습니다. 네. 자,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도 차트상으로 보신다라면은 기존에 이제 매집이 굉장히 좀 잘 되어 있었던 종목이었고, 그리고 고점 구간대에서 네, 한번 다시 한번 시세 분출을 하고 다시 조정, 기간 조정, 또는 이제 가격 조정이 지금 나오는 상황이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조정 구간이 나오는 이 시점에서 거래량을 보시면 크게 매도된 물량이 없었습니다. 크게 매도된 물량이 없었고, 그리고 이런 매직 구간, 네, 시세 분출이 나왔었던 이 매직 구간 속에서 다시 한번 네,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네, 이 철강 관련해서의 어떤 그런 수요가 계속해서 지금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죠. 네, 그런 이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세가 나왔다. 그래서 제가 당일 네, 이 당일 시세 분출이 좀 강하게 분출이 되는 시점에서 마찬가지 네, 단기 대응을 하면서 네, 저희 방에 계신 분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드렸던 네, 그런 종목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두 종목에 대한 리뷰를 들어봤습니다. 전기차 관련주 디스플레이텍 그리고 철강주 부국철강 이 차트와 함께 자세한 리뷰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김대명 주식닥터의 노란토 공략주 그리고 수익률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또 바로 도움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방법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김대명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김대명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특징 섹터와 업종에 대한 점검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차전지 섹터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또 조정이 나온 듯 하다가도 다시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상승하고 좀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주전자재료나 나노신소재 이런 종목들이 두 자릿수의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엔 또 수소차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친환경 자동차 이런 섹터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섹터에 대해서 전망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전기차 관련해서는요. 전기차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종목을 좀 저기 뭐랄까요? 구분을 좀 지으셔야 되는 단계다라고 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뭐 대표적인 종목들이 최근에 부각이 됐었던 종목들이 뭐 원익PN이 네 그런 종목이죠. 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 네 다시 또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었다가 다시 은봉으로 긴 육골이가 달린 은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차익 실현 물량이 어느 정도 좀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본다라면 사실 전기차 시장의 전반적인 섹터로 본다면 테마로 본다라면요. 사실 시장이 이제 테마의 순환매가 돌면서 시장의 테마의 순환매가 돌면서 여러 섹터들을 돌아가면서 이제 시세 분출을 시켜주는 그런 이제 장세인데 이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본다라면은 뭐 파이 자체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전에는 뭐 불과 한 1년 전에는 같은 경우에도 네, 전기차 배터리 하면 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지금은 다르죠.
네, 지금은 달라요. 네, 지금은 뭐 말 그대로 지금 1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네. 이제 네, 가로채간 시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마디로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본다라면은 뭐 내 주변에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만약에 이제 무슨 어떤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 커피숍을 이제 하고 싶어서 커피숍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커피숍이 잘 된다면 잘 된다면은 그 주변에서 또 이제 하나씩 생기게 되겠죠. 한마디로 저희 지금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이제 어떻게 본다라면 굉장히 경기에 활성화죠. 네. 그런 이제 시점이기 때문에 파이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치에 따른 그런 이제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 조금 더 이제 길게 간다 본다라면은 결국에는 정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적 장세에 따라서 네, 구분이 지어질 것 같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부터 전기차 시장 본다라면은 제가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의 시점에서 알려드릴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말씀을 좀 이제 드리자면은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해보자. 네,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 시점이고 그리고 정작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한마디로 이제 그런 대형주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서 이제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맞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전기차 시장은 점점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많은 종목들이 이러한 기대감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들어봤고요. 대형주들 위주로 좀 장기적으로 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또 강세를 보였던 쪽이 백신 치료제 관련주입니다. 오늘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임상 3상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이슈 굉장히 또 부각이 됐고요. 또 RNA 관련주 백신 관련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표적한 후보 물질을 발굴했다. 또 이런 이슈도 나오면서 이연제약이나 ST팜 같은 개별 종목들 많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 백신과 치료제 관련주들 여기도 또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은데 여기서 또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지금 뭐 사실 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네. 선뜻 이제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그죠? 저희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에게 네. 지금 뭐 이런 종목 계속해서 가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들 얼마든지 지금 시점에서 네, 보셔도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선뜻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힘든 구간이다. 한마디로 이제 보유자들의 영역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또 새롭게 이제 또 부각이 되고 있는 뭐 그런 이제 종목들이 조금씩 네, 추세를 타면서 이제 보여주고는 있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부터 본다라면은 네, 사실상 좀 이제 좀 단기로 마찬가지. 네, 이 굉장히 좀 이제 벌써 이런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이 강세를 흐름 보여줬었던 흐름이 벌써 이제 긴 한 1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네, 굉장히 좀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흐름 또한 마찬가지 또 쉬어가는 이제 흐름이 다시 한번 올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주들보다는 네, 오히려 다른 섹터들을 좀 주목해보자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 또 이 백신 치료제 관련주들이 또 상승세가 이어온 지가 이제 한두 달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지금 접근하기보다는 다른 업종을 좀 확인해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 확인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 좀 하락했던 종목들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강세를 보였던 섹터가 알루미늄, 플라스틱 관련주들이었는데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고요. 수소차 관련주들은 장 후반에 상승폭을 좀 키운 종목들이 있긴 했지만 좀 전반적으로는 손고르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쪽 섹터에서 좀 조정 시 매수전략으로 대응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있을까요? 지금 뭐 이제 수소차 관련 테마들이 지금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이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마디 테마주라는 어떤 그런 특징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이제 공부를 하신 다음에 네, 보시는 게 좋겠는데 저는 뭐 수소차 관련주들 네,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조정 구간이 온다라면은 그때부터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될 만한 네, 그런 구간대에 있는 테마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얼마든지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저희 방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뭐 이런 이제 강의들을 같이 하면서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대응을 하는 시점, 네,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부해 보시면서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수소차 관련주 아마 지금 구간에서 가장 많은 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수소차 관련주 대응 방법에 대한 부분은 노란톡방에서 자세한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특징 업종에 대한 의견과 처방전 잘 확인을 해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나 유망 종목, 그리고 투자 전략 같은 부분은 노란톡방에서 추가적인 설명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김대명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는 물론이고 장중 실시간으로도 다양한 정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분석부터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자세하게 도움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는 QR코드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김대명 세 글자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김대명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실전 투자의 비법 전수자 하트쌤 김대명 주식닥터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시간입니다. 또 오늘 강의에 내온 내용들은 노란톡방에서 또 올려드린다고 하니까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셔서 함께 공부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지금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네, 오늘 다시 강의 매집 강의 전주에서 이제 제가 매집에 대한 강의를 해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 그 강의를 한 번만 들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매집에 대한 강의를 또다시 2탄으로 좀 준비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하시는데 굉장히 좀 공부를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저희 닥터 스탁이잖아요. 네, 보통 주식을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처음 주식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시다 보면은 병이 생깁니다. 그게 무슨 병이냐면은 약간의 좀 조증 같은 거죠. 기분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그죠?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위축되고 좀 힘들어하고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강의를 통한 네, 굉장히 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강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매집에 대한 강의를 이제 만약에 들으시게 되면은 사실상 뭐 어떤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 내가 매수한 시점에서부터 조금 가격대가 하락을 하고, 그죠? 또다시 뭐 그런 이제 좀 기간 조정이 좀 길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차트만 얼마든지 분석을 할 수 있고, 그런 이제 어떤 시각을 가지신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 네, 기다림의 미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 흔들리지 않는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볼게요. 자, 제가 전주랑 다시 한번 이제 똑같은 네, 그런 이제 글이죠. 여러분들, 자 보세요. 지금 TV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잘 보시길 바래요. 자, 일단 매집이라는 게 뭐냐. 자, 의미를 보세요. 의미가 뭐죠?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자, 어떠한 의도죠, 그죠? 어떠한 의도로 몰려 주식을, 그죠? 어떻게 사들인다, 그죠? 어떠한 의도로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뭐라고 한다? 자, 매집이라고 합니다. 그죠? 매집. 자, 왜 사들이는지는 거기에 따른 이제 이유가 있겠죠. 그죠? 자, 뭐 어떠한 이제 대단한 어떤 호재가 있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따른 무슨 이슈가 있거나, 그죠? 네. 자, 그리고 보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그런 종목군들이 보시면은 보통 무슨 종목들이다? 급등주나 아니면 테마주다. 그런 테마주들한테서 굉장히 그런 이제 형태가 많이 나타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통 급등주들의 특징이 뭐예요? 등락폭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죠? 등락폭이 굉장히 크다. 그 말은 무슨, 한번 급등을 하기 시작하면 30%까지 상한가를 갈 수도 있고, 또는 자, 한번 하락하기 시작하면 마찬가지 30%대까지 하한가도 맞을 수 있는, 네, 그런 바로 종목들이 바로 급등주 또는 테마주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에 따른 부분들, 얼마든지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들, 분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지금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강의를 듣고 싶고, 그죠? 시간이 지금 크게 많진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매집이란 걸 갖다가 한마디로 다 녹여내기라는 이 앞으로 시간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좀 간단하게 팩트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건데, 조금 더 자세한 강의를 원한다. 그죠?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계속해서 한번 들어서는 잘 모르겠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들으면서 공부를 몇 번씩이고 해서 차트를 계속해서 같이 분석을 해 가면서 이게 세력들의 매집의 형태구나. 네, 어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구나. 그런 의도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려면은 저희 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같이 계속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인원이 지금 많이 차게 되면은 장중에도 제가 실시간 매매를 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벌써 이전에도 계속해서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잠시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자 거기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매집이란 부분. 자, 일단 주가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본다라면은 큰 흐름이 있죠. 그죠? 큰 흐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항상이 아니죠.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주가라는 게 그죠? 자, 오르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내려오죠. 그죠? 지금 오르고 나면 내려와요. 그리고 내려가면 다시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자, 그리고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다시 내려옵니다. 그죠? 내려가면 다시 어떻게 돼요? 올라갑니다. 자, 이게 바로 주가의 흐름이에요. 그죠?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고, 그죠? 상승 다음에 또 다시 하락이 있고. 한마디로 주가라는 게 어떻게 돼요? 역배열과 정배열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살아 숨쉬는 거죠. 그죠? 살아 숨쉬는 거예요. 한번 주가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흐름, 그죠? 기본적인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만 계셔도, 이거를 항상 이런 기본 틀을 여러분들이 기억만 하셔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네, 그죠? 매수 타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매수 타점에 대한 신호. 자, 그게 뭐냐? 바로 매집이란 거예요. 자, 거기에 따라서 자 종목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부국철강이에요. 제가 이 종목을 이제 매매를 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구간대에서. 자, 왜 매매를 했냐? 자, 다시 한번 자 종목들을 한번 보면서 이 그동안의 이런 추세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매집에 대한 부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셔야 그죠? 종목을 고르는데 최고의 기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종목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 종목들을 고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안목이 생깁니다. 그죠? 안목. 자, 볼게요. 자, 일단 매집. 자, 뭐냐? 매집이라는 게 뭐예요? 그죠? 여기 써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아, 장난입니다. 자, 여러분 보게요. 자, 거래량 분출하면서 뭘 나타낸다? 자, 장대 양봉을 연출합니다. 그죠? 거래량을 분출하면서. 자, 이런 거래량, 대량의 거래량. 그죠? 1,500만 주 정도 되는, 거의 1,600만 주 정도 되는 대량의 거래량이에요. 굉장히 큽니다. 1,600만 주. 누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이전에는 거래량이 없다가, 그죠? 이전에는 거래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이전에 거래량이 없어요. 이래 거래량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날 한시에 갑자기 이런 누가 거래량을 터뜨릴까요? 여러분들 의심스럽지 않나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기에 그냥 무슨 이유가 있었겠거니, 그죠? 무슨 이유가 있겠거니 하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장대한목이 생겼다라고 하기에는 거래량이 너무 큽니다. 그죠? 이상한 거죠. 그죠?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자, 그러한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거래량이 분출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게 뭐냐? 그죠? 자, 역배열에서 정배열이 됐어요. 그죠? 역배열에서 정배열 됐고 이런 양봉. 자, 이런 양봉. 이런 장대 양봉. 자, 거래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이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큰 의미가 없어요. 자, 그렇지만 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 자, 저점을 어떻게 돼요? 높여 가죠. 그죠? 저점을 높여가는 시점에서 대량의 거래량이 터진다. 자,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볼게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었던 게 뭐였어요? 그죠? 이런 거래량을 터뜨리고 나서, 그죠? 이런 대량의 거래량을 터뜨리고 나서 누군가는 굉장히 많이 샀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죠? 누군가는 굉장히 많이 샀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매수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조정을 주가가 어떻게 돼요? 지금 굉장히 가격대가 4,500원대 구간에서 3,750원대 구간까지. 자, 이 시점에서부터 등락폭을 따진다면 10% 거의 10%대예요. 네, 10%가 좀 넘죠. 이 10%가 넘는 구간대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보통의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시점에서 샀으면은 어떻게 돼요?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겠죠. 내가 사면 하락한다.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죠? 내가 사면 하락 한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차트상에, 자, 이유가 뭐냐? 일단은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다는 거야. 그죠?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고, 이런 장대 양봉을 연출한 후에, 이런, 물론 이런 기간 조정과, 이런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있겠지만, 그죠? 이런 거래량이 들어온 뒤에 뭐가 없어요? 거래량이 없어요. 이런 가격 조정은 있었지만, 가격이 등락폭은 있지만 거래량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매수세만 강하지 매도된 물량은 없다. 그죠? 한마디로 어떤 누군가가 여기에서 매집을 하고 나서 물량을 매도를 하고 나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보겠습니다. 이런 조정. 자, 이런 충분한 이런 조정을 지키지만, 자, 여러분들이 또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 이게 뭐예요? 자, 이전 저점을 이탈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저점을 이탈시키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런 저점들 이탈시키지 않습니다. 자, 이게 특징들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특징들을 보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보겠습니다. 자, 저점 이탈시키지 않은 채 계속해서 행보를 하고 있다.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시세 분출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자, 방향 꺾기 시작하고 여기에서 거래량 동반되면서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시세 분출시키죠. 자, 이게 바로 기본적인 틀이에요. 이런 매집의 기본적인 틀. 충분한 가격 조정은 나올 수는 있지만, 이 구간대 안에서 다시 한번 크게 매도된 물량이 없다라면은 다시 한번 방향성을 틀면서 시세 분출을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차트상으로 본다라면은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처음 말씀을 드릴 때 어떻게 말씀을 드렸어요? 주가라는 게 어떻게 됐어요?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하락이 있으면 다시 상승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따른 주가의 정확한 어떤 이제 명칭을 따진다 그러면 역배열과 정배열이죠. 자, 그리고 이런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 다시 정배열을 만들어가고 있는, 네, 그죠? 시점이죠. 그죠? 정배열의 시작입니다. 그죠? 정배열의 시작.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정배열 딱 만드나? 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 어떻게 돼요? 크게 시세 분출시키면서 이전과 비슷한 굉장히 큰 거래량을 분출을 시킵니다. 굉장히 가파른 연속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자, 윗꼬리가 달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제가 여기 써놨어요. 자, 매집 후의 조정 과정. 그죠? 이런 매집 후의 충분한 조정 과정을 거치고 연속성을 보이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구간에서 뭐가 나타난다? 이런 구간에서 나타나는 윗꼬리는 차익 실현. 그죠? 차익 실현 물량을 여러분들이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매집을 했었던 어떤 주체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조정 기간, 이런 조정 구간 속에서도 다시 매집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에서 시세 분출을 강하게 분출을 시키죠. 개인 투자자들은 올라가는 종목을 좋아하니까. 그죠? 개인 투자자는 올라가는 종목을 좋아합니다. 자, 그런 시점에서 충분한 매집을 갖추면서 이 주체들 같은 경우는 이미 평단이 맞춰져 있는 상태예요. 네, 이런 조정 구간에서 이미 평단이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주가를 띄우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물리겠죠. 그죠? 거기에 따라서 더 강한 시세 분출이 나올 테고. 그러면은 기존에 매집을 했었던 그런 주체들은 어떻게 할까요? 충분히 차익 실현을 할 구간이 온 거죠. 그죠? 수익 구간이 온 거예요. 그럼 차익 실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매집이 되어 있었던 이런 구간대에서 여러분들이 매집된 후에 그런 어떤 주가의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거래량을 보면서 분석을 하면서 이런 가격대의 조정, 등락폭 10%대, 20%대 이런 등락폭은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게 뭐냐? 비중이죠. 그죠? 비중이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그 전에 차트에 대한 어떤 그런 분석을 할 때 여러분들이 대응하셔야 되는 그런 대응 방법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언제, 어느 시점에 바로 이렇게 연속성을 분출하면서 바로 바로 상승을 시켜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이런 식의 또다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그림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네,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왜 나올 수 있을까요? 그거야. 여기에 따른 어떤 주체들의 그런 기존의 이런 역배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 이러한 시점에서, 그죠? 역배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 이런 시점에서, 자, 역배열 구간이 나오는 이런 반등 시점에서 뭐가 나온다? 자, 기존의 이런 역배열 구간에서 이런 흐름이 왜 나오냐? 이런 흐름이 왜 나오냐면은, 자, 여기에서 충분히 강한 연속성이 나올 수는 있지만 왜 나오겠어요? 기존의 역배열에서 이제 정배열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기존의 매물대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런 매물대를 다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네.
그런 매물을 다 소화시켜. 한 번만에 주가를 급등을 시키기가 굉장히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충분한 가격 조정을 지키면서 매물들을 다 소화를 시키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주가는 다시 어떻게 된다? 다시 이런 조정을 같이 충분히 거친다. 그런데 자, 기간을 볼게요. 기간. 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일곱 달, 여덟 달. 그죠? 거의 아홉 달. 거의 아홉 달 가까이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사신 개인 투자자분들. 그죠? 여기에서 사신 개인 투자자분들. 여기에서 급등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조정 나왔겠네. 자, 이제 한번 사볼까 싶어서. 그죠? 샀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야 돼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전략을 어떻게 짜줘야 돼요? 전략. 그죠? 제가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언제 어느 시점에 그런 이런 연속성을 보일 수도 있지만 또 이런 조정을 보일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전략을 짜셔야 된다. 전략. 무슨 전략? 그죠? 여러분들이 기간을 충분히 생각을 해서 어떻게 그림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분할 매수 전략. 그러니까 비중을 첫 1차 매수 같은 경우는 뭐 5% 뭐 이런 식으로 스윙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스윙적인 부분들, 네, 그런 전략들,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고 전략이라고 하죠. 그런 전략을 짜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요. 자, 이전에 벌써 시세 분출이 나왔던 시점은 이 시점이었어요. 그죠? 여기 이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여기 이 시점에서 처음 시세 분출이 나왔던 이 시점. 그죠? 저점을 높여가는 구간. 여기에서 처음 거래량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시점부터 이렇게 주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선을 한번 그어보시면은 어때요? 이 구간대까지 처음 매집했었던 그 구간대까지 가격 조정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지받고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 거래량을 분출을 시킨다. 한마디로 이 처음 시작 구간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매수를 핫대고 해서 금방 바로 실망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폭으로, 그죠? 처음 매집했었던 이 구간대와 여기까지의 구간대가 총 전부 매집 구간입니다. 그죠? 매집 구간이. 이 구간대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가격대 다시 한번 지켜주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대량의 거래량을 분출을 시키면서 다시 매집이 들어갑니다. 매물을 충분히 소화를 시켰다는 얘기예요. 네, 매물을 충분히 소화를 시켰고. 자, 그리고 나서 볼게요. 자,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매물 소화 과정 거치고 어떻게 돼요? 다시 똑같네요. 자, 매수세만 강하지 매도된 물량 없죠. 그죠? 조정이 나옵니다. 그죠? 조정이 나와요. 조정 나오고 나서, 자, 그 다음 볼까요? 어떻게 되나? 자, 다시 한번 시세 분출하면서 다시 상승. 시세 분출하면서 다시 상승. 자, 산 시점에서부터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어요. 또는 바로 다음 날 바로 또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뭐냐? 이 거래량에 대한 의미들. 그죠? 이 거래량에 대한 의미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라면은, 그죠? 알고 계신다라면은 여러분들은 충분히 가격 조정이 나오고 내가 매수한 시점에서부터 가격대가 떨어지더라도, 그죠? 여러분들은 마음 편하게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시세 분출이 나오기까지. 여러분들은 그저 이 주체들이 매집했었던 이 주체들이 다시 한번 시세 분출을 해 주기까지 여러분들은 그저 대응만 하시면 돼요. 네, 대응만 하시면 된다. 자, 그리고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만 볼게요. 자, 어떻게 돼요? 자, 여기에서, 그죠? 여기에서 보시면은 시세 분출 나오고 다시 또 윗꼬리가 달린 장대 한복 나오고 은복 나오고 굉장히 많죠? 바쁩니다, 여기서. 왜 바쁠까요? 마찬가지 똑같죠. 역배열에서 다시 정배열하는 이 시점에서 뭐가 된다? 이게 다 매물대예요. 이 구간대가 전부 다 매물을 소화해 가는 과정이죠. 그죠? 매물을 소화해 가는 그런 정배열을 만들어 가는 시점에서 정배열을 만들어 가는 시점에서 어떻게 된다? 추세. 자, 이탈시키지 않고 저점 계속 높여 가면서 이 자리 지켜 주고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 대량의 거래량을 분출하면서 큰 상승을 시켜 버린다. 자, 이게 바로 매집의 형태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의 연출이다. 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이제 여기에서 매매를 했었던 이런 구간대죠. 자, 마찬가지 똑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한테 왜 이 종목을 선정을 했냐. 간단하죠. 거기에 따른 이슈, 그죠? 철강에 대한 이슈.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어떤 이제 뉴스들 참고만 합니다. 네, 참고만 해요. 왜? 왜 참고만 할까요? 왜? 매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누군가는 굉장히 많은 돈을 여기에 이 주가에 주식수를 사들였기 때문에. 네. 그저 손해만 보고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을 시키죠. 그죠?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여기 보시면은 매도된 물량이 여기에서 보시면은 자 살짝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매도된 물량이 조금 나왔어요. 그죠? 매도된 물량이 조금 나왔는데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그죠? 장대 양봉을 만들었고 그리고 후에 보시면은 거래량 없는 조정이 나옵니다. 거래량 없는 조정. 그죠? 거래량이 없어요. 주가가 8,000원대에서 거의 뭐 5,000원대에 달았으면은 거의 뭐 반토막이네요. 그죠? 굉장히 하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분들 여기에서 매수했으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산 시점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락하면은 굉장히 절망적이죠. 그죠?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분할 매수를 하면서 그죠? 여기에 따른 부분들, 이런 가격대 조정 부분들, 그죠? 여기까지 보시고 가격 조정 내려올 시점에서 특히나 좀 지지받는 그림이 나오는 시점에서 이런 구간대, 그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종고점을 뭐 어떻게 됐다? 자 여기 이 구간대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여기 종고점대를 돌파를 한 구간대, 저항받는 구간대를 돌파를 한 구간대, 이 구간대에서 자 2차 매수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평단은 낮아질 테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준다. 왜? 매도된 물량이 크게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세 분출을 만들어주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저 여러분들은 하셔야 될 게 뭐냐? 그죠? 거래량을 분석을 하고 내가 사야 될 시점에서 사고 여러분들은 대응만 하시면 돼요. 그죠? 대응만 하시면 돼요. 자, 산 시점에서부터 내려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크게 실망하실 필요 없고 그죠? 여러분들은 자, 저와 같이 여기에 대한 부분들, 그죠? 이런 매집에 대한 부분들, 이런 급등주들, 테마주들 저와 같이 공부를 해 보시면서 그죠? 저와 같이 공부를 해 보시면서 관련된 어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봐야 될 종목군들을 같이 한번 그죠? 찾아보는 쪽으로 그죠? 보시는 게 좋겠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예시 종목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해당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국선제예요. 자, 한국선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전에 여기 이 구간대에서 제가 저희 톡방에 이제 종목을 들여 가지고 이날 네. 여기까지 이 구간대에서 자, 윗꼬리가 달린 이 구간대에서 익절을 했어요. 왜 매수를 했겠어요?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자, 뭐예요? 정배열 만들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죠? 거래량 터트리죠. 그죠? 거래량 터트리고 이 시점에서 뜨문뜨문 나오는 거래량들은 뭐다? 다들 매집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매집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자, 여기에서 대량의 거래량이 터진다. 이게 뭐예요? 그죠? 이게 뭐예요? 이제 정배열 시작할 거야. 네. 정배열의 무슨 자리? 자, 시발점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정배열을 시작을 알려 주는 구간입니다. 그죠? 정배열 시작을 알려 주는 구간이에요. 자, 정배열 시작을 알려 주는 구간인데 자,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대량의 거래량을 터뜨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없죠, 없죠. 매도된 물량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매수세가 강한 그런 연출을 보여준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여기서 눌리는 수가 추세 지켜주고 다시 한번 이런 구간대에서 그죠? 네. 거래량을 증폭을 시키면서 다시 한번 네, 이런 이제 흐름들. 이게 바로 매집의 형태다. 자. 여러분들이 선뜻 여기에서 이게 매도된 물량일까 아닐까? 굉장히 좀 고민이 되죠. 아직 잘 모르겠다. 그죠? 여러분들은 한번 듣고 두 번 들어서는 잘 몰라요. 저 또한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매집에 대한 부분들 그 수도 없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공부를 해보신다라면은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종목들, 급등주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종목을 골라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디스플레이텍. 자, 이 종목도 저희가 전일 네, 단타 매매를 했었던 종목인데 여러분들이 선뜻 아, 난 내가 산 시점에서부터 오래 기다리기 싫어. 그죠? 언제 어느 시점에서부터 주가가 급등할지 몰라. 그죠? 그런 흐름들이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급등주들, 이런 형태의 그림 매집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흐름들이 나오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다가 넣어 놓고 그죠? 넣어 놓고 어떻게 시세 분출이 나올 때 조정을 거치고 시세 분출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저와 저처럼 그죠? 저처럼 네, 단기적인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네, 대응을 할 수가 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매집에 대한 꼼꼼한 강의 차트를 기반으로 자세한 설명 들어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다시 한번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 보시면 여러 가지 정보 다시 한번 제시해 드린다고 합니다. 자, 김대명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대명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는 물론이고 장중 실시간으로도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분석부터 종목별 대응 전략 그리고 앞서 전해드린 강의 내용까지 투자에 대한 모든 것들 자세하게 도움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참여 방법은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 방법은 QR코드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김대명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김대명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내일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좀 전망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지수 하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악재가 뭐 이제 거의 소멸이 된 상태죠. 그리고 다시 사실상 이제 여러분들 다들 이제 부각이 된 시점이기 때문에 네. 하방 구간은 이제 탄탄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추가적인 네, 어떤 그런 이제 하락세, 저점을 이탈시키는 그런 하락세는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지만 다소 좀 이제 상승세가 좀 둔화되는 네, 그리고 체력적으로 좀 부진한 네, 그런 이제 흐름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수 하단은 지지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주 동안 좀 반등을 해준 만큼 조정이나 변동성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자세한 다음 주 시장 전략은 노란톡방에 자세한 설명 남겨주신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하트쌤 김대명 주식닥터의 시장 분석이나 업종 그리고 종목별 투자 전략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김대명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김대명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또 시장 분석과 자세한 강의 그리고 종목별 내용까지 좋은 설명 들어봤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차게 꽉꽉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더 많은 내용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장 마감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